이 책은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의 리더십에 관한 책이 2009년 이전에 단 거의 한 권도 검색도 되지 않고,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으로 쭉 견뎌왔던 건데요.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뭐 때문이냐? 불과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체벌이 가능했습니다. 그 체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. 그런데 2010년 가을에 여기 또 방통대 출신이시죠? 광라현 교육감께서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것이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서는 체벌은 불가하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양쪽에서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. 왜냐? 준비가 안 됐거든요.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거든요. 그 타이밍에 이 교사 리더십을 다룬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가 다른가가 나왔고요.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들에게 그 아쉽고 절대로 필요했던 기술, 리더십 부분인 이 책이 채워주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